전쟁이 거의 종료가 다 돼갑니다. 보니까 여기도 전쟁을 상당히 잘 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도는 그 기계 유제를 반드시 살포하도록 권장드립니다. 갈색 날개 매미 중에 이 산란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복숭아든 사과든 조기에 농약을 끝냈는 그런 품종에서 특히 또 산지형 가수원, 산 근처에 있는 가수원 쪽에 날개 매미충이 산란 많이 했다. 핵과류는 깍지벌레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유제 살포를 권장드렸는데, 그저도 3월 25일까지 기계유제를 20단말 기준 기계유제 9리터를 넣어가지고 살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원래 겨울이 따뜻했기 때문에 나무 좀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특히 작은 대목, 그 다음에 4년 내외의 유목, 이런 나무 좀 피해도 우려가 된다. 둥근 나무 좀이죠. 그래서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좋다. 거기는 이제 막 휘소식 유제, 스미치온 유제, 충베리 유제, 그런 것들을 물 한 마리에 한 100ml 정도를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표에서부터 한 1m 범위까지 분모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 좀 피해도 우려가 되고, 또 갈색 날개 매미충 때문에 또 많은 피해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쟁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병개충 예방에 우리가 신경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전 소독약 기계축을 한 다음에 뭐 베프라이라든지 뭐 그런 약들이 있죠. 살충제를 겸해서 칼슘과 붕소가 함유된 그런 제품도 같이 혼용해서 연면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는 이제 보산대 전지를 다 못했군요. 여기도 보니 장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전목부위가 이 무천 이런 데는 근권 형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뿌리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TR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복잡하다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제거하시면은 여름에 또 과분모하게 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햇볕 돌을 만큼만, 그 다음 바람이 통할 정도, 또 햇볕과 바람이 들어온다는 말은 약지의 도달력도 좋다, 좋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가위질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요새 복수하다 보면은 즉심농법이라 그래서 뿌리는 생각하지 않고 가위로 전부 다 똑딱똑딱 다 잘라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하나의 큰 강물이다. 그래서 뿌리가 땅속에 있어 보이지 않다 해서 지상부를 지나치게 우리가 많이 솎아내거나 절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적당하게 솎아내고, 그 다음에 저장 양분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런 전쟁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전쟁하신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복잡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꽃눈을 뜨고 이렇게 연차 변환부에 막아줍니다. 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솎아내버리죠. 주지를 솎아내는 것은 주지 소금 전쟁, 가지에서 솎아내는 것은 또 가지 소금 전쟁이죠. 이렇게 완전히 솎아내야 됩니다. 뭐 그루토기를 남긴다는 말도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는 다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뭐 시나노 골드 같은 예외적인 품종도 있습니다만 유목들은 다 가지가 잘 나옵니다. 가지가 너무 많아서 다리죠. 이렇게 매끄하게 섞어내야 됩니다. 여기도 섞어내셨네요. 그 처음부터 처음 누구한테 교육을 받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잘못 배워버리면은 그 습관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해충 방제가 중요하죠. 똑같은 약을 치는데도 왜 나는 응애가 안 잡히고 탄저가 많고 갈색 무늬병이 와서 잎이 다 떨어지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충분하게 양량을 살포했느냐, 또 약재 선택을 잘 했느냐, 어떤 약을 선택했느냐, 얼마만큼 살포했느냐, 약재 도달력은 좋으냐, 각각의 가지 때문에 약재 살포에 방해되진 않는가, 그런 가지는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이 전쟁입니다.
뭐 약 뿌린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닙니다. 예. 방법과 양양과 어떤 약제냐,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문가 한데 병해충 방제 약도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래 보면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 너무 복잡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약재 살포했는데 응애가 잘 안 잡히고 갈반병이 많고 홍조의 탄저가 많다. 약재 선택에 문제가 많습니다. 약재 양량도 중요하고, 그다 가원의 위치, 입지적인 조건도 탄저병 발생, 갈색무리병 발생의 주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약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 가속원에 사용하는 농약에 사용하는 그 물, 그 수질 pH를 내가 점검해 본 적이 있느냐. 간이 측정기로 반드시 수질 pH를 측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pH가 7.5가 넘어가면은 약효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측정해 본 결과 한 5.5에서 6.8 범위 내에 들어와야 약효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지. 무조건 친다고 해서 약효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탄저가 최근에 심한 집이 많았었죠. 홍로. 포크레인 가지고 병과 그걸 전부 따내 가지고 땅에 끌어묻고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 분들 분석을 해보면 다 원인이 다 있습니다. 약재 선택의 문제, 농약을 사용하는 그 물의 pH 문제, 가원의 입지적 조건적인 문제, 전쟁의 미흡으로 인해서 약재 도달력의 문제, 그 다음에 살포 시기의 문제. 그래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서로 상의해서 방향 중요합니다. 농사 다 지어가지고 병이 많이 걸리고 이러면은 안타깝죠. 전쟁은 물론 중요한 과수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전쟁은 한 30% 범위 내고 거기다 병해충 방제가 40% 50% 들어갑니다. 아무리 잘해놔도 병 걸리면 허당이다. 지금부터는 병해충 방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쟁하기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꽃눈이라든지 어떤 게 좋은 꽃눈이 나쁜 꽃눈이고, 제가 코로나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좀 디테일하게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촬영할 계획이 있고, 금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영농 집단 교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방송에서는 3월 30일자로 충계 영농 강습회를 하던 것을 취소하고, 그 대신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전문 지도사들의 강의가 방송될 예정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수 농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